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파이터 하나분호가 아닌 해그리드 하나분호로 인사드립니다. 출산 후 탈모,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. 해당되는 이야기더라고요. 오늘은 피해갈 수 없는 탈모, 못 피해갈 뻔하다가 최종적으로 피해간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2월 달에 이제 출산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곧 머리가 우수수 빠지기 시작할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해주시는 거예요. 100일 지나면 정말 머리 빠질걸? 이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생각했어요. 저는 머리 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? 탈모?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?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. 하루에 한 번 머리 감는 것을 기준으로 아침부터 이제 잠드는 시간까지 평균적으로 50개 정도 빠지는 거 괜찮다고 해요. 근데 설마 해서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를 슬쩍 세보니까 7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. 알고 보니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빠지고 있었는데 머리 숱이 많다고 자부하고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비오틴을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요. 비오틴이 이런 모발의 성장, 피부 성장, 손톱 이런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먹는 걸로 또 성이 차지 않아. 사실 심플료 3종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2월달에 출산하고 그때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정말 쭉 사용하고 있었어요. 6주 만에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직접 써봐야지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꾸준히 사용한 것 같아요. 특히 탈모 샴푸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꾸준히 사용해야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제안을 덥석 물지는 않았습니다. 탈모 샴푸가 진짜 효과가 있을까?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요즘 이렇게 잔머리들이 도달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도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 보면서 바로 이거다. 그리고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. 출산 후 탈모 이겨낼 수 있다. 얼마 전 제 호캉스 영상에서도 보셨을 이 샴푸 모발 필수 구성인 비오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녀석이 탈모 케어 이외에도 진짜 유용하게 쓰이는 게 8월 얼마나 더워요. 이런 더위에 우리 두피가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거 아시죠? 그렇기 때문에 여름일수록 두피 케어가 정말 절실해요.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거품도 진짜 잘 나고요. 주요 성분이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L멘톨 이런 성분들이 두피 모공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. 흐물흐물한 머리카락들도 이렇게 탱탱해지는 느낌. 부드러움이 딱 머리 만지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느껴져요. 이 샴푸를 쓰고 확실히 두피에 이런 텐션감이 정말 좋아지고요.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현저히 적어졌습니다. 심플리오 비오틴 워터 트리트먼트. 저는 항상 시간을 쫓기는 사람이잖아요. 진짜 샤워하는 시간도 그 시간이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. 근데 그 시간도 정말 너무 소중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크림 타입의 그런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오래 좀 방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워터 트리트먼트를 정말 선호해요. 저는 샴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피에서부터 모발까지 워터 트리트먼트를 발라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샤워를 합니다. 샤워 끝나고 나서 헹궈주면 와 정말 극강의 부드러움. 두피에서부터 이제 트리트먼트를 바르면은 두피에 뾰루지 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 녀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기름진 두피도 씻어내주지만 모발 필수 구성요소인 비오틴을 팍팍팍팍 뿌려주는 그런 느낌. 머리카락을 봤을 때 저 부드러움이 저 세상 부드러움이에요. 그냥 물미역을 여기 달고 달랑달랑 다니는 그런 느낌. 비오틴은 두피와 모발에 그냥 쏙쏙 밀어내주는 바로 그런 느낌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비오틴 탈모 케어 앰플. 여러분 끝판왕은 이 녀석입니다. 무려 비오틴 성분이 1000ppm. 입구가 뾰족해요. 그래서 이렇게 두피에 닿을 때 굉장히 위생적이에요.
집 형태가 뾰족하기 때문에 두피에 정말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피를 갈라주면서 구석구석 발라주기가 너무 좋아요. 즉각적인 두피열 감소를 보여주는데요. 그 말처럼 두피에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그 쿨링감이 장난 아니에요. 정말 자극받고 열받은 우리 청술이가 시원해져요. 단 6주 만에 모발 탈락수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합니다. 제가 왜 이 녀석 끝판왕이라고 한지 아시겠죠? 또한 두피 유분 역시 감소시켜주는데요. 제가 오일파이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머리 감고 반나절만 지나도 이런 부분이 기름진이 보이거든요. 근데 지금 뻥안 치고 여러분, 어저께 감고 지금 안 감고 이렇게 카메라에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근데 방금 머리 감은 것처럼 갓 구운 빵처럼 지금 굉장히 머리가 뽀송뽀송해요.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퍼석퍼석하지 않고 굉장히 촉촉하고 아기 궁뎅이 같은 그런 두피를 자랑합니다. 비오틴을 팍팍 주입시켜주는 느낌. 여러분, 출산 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탈모, 제가 피해간 거 보이시죠? 진짜 샴푸는 약 4개월 정도, 그리고 이 워터 트리트먼트랑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출시되자마자 계속 쓰고 있는데요. 제가 출산 후 탈모라는 역경을 겪었고 또 몸소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제품 마켓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진짜 탈모 고민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 샴푸나 쓰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샴푸를 정말 좋은 가격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컨택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이 제품도 사용해보고 느낀 점도 알려드리고 개선에 개선에 개선을 거듭한 그런 마켓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간다.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탈모. 그렇기 때문에 탈모 샴푸 쟁여두고 사용하셔야 되죠. 그래서 50% 반값에 드립니다. 최대 할인율이 50%일 정도로 할인율 너무너무 좋은데요. 뭐 2스텝, 3스텝 여러 구성이 있지만 3스텝이 할인율이 더 좋아요. 열심히 반값에 후려쳐왔다. 단 4일간 진행되는 이 수북한 마켓은요, 여러분,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머리가 수북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았어요. 그래서 사은품도 팍팍 쏩니다. 3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, 5만원 이상은 제로 웨이스트 샴푸바를 증정해요. 선착순 구매 고객에게는 젠틀 핸드워시 증정. 제로 웨이스트 샴푸바, 요즘 또 이런 플라스틱 줄이든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유행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앞장섰습니다. 일단 향이 너무너무 좋고요. 비건 인증 받았고요. 기내 반입 가능한 아주 뿌띠한 사이즈. 그래서 나 여행 갈 건데 그 자리에 가서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 챙기셔야죠. 단상자 역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버릴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 이 착한 제품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사은품으로 준비해보았어요. 핸드워시 같은 경우도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이 손이 아이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애용하고 있습니다. 구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정말 정말 이 수북한 마켓을 놓치지 마세요. 단 4일만 진행하는 하나보노 심플류 수북한 마켓에서 머리도 수북해지고 두서는 풍성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꾸려봤습니다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, 여러분. 네, 그럼 탈모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, 댓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